한동안 따뜻하다가 요 며칠 꽃샘추위로 무척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뭘 입고 나가야 할지 고민되는 요즘이죠. 주말 나들이 할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날씨 정보 전합니다. 하얀, 노란, 분홍 등 거리의 화사한 봄옷들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. 하지만 요새 사흘째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얇은 봄옷을 입기에는 꽤 춥습니다. 아침에 좀 이제 걸칠 거를 입고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벗으면은 저 이제 아들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꽃샘추위가 끝난 후에도 전형적인 일교차 큰 봄날씨는 의상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. 포근한 니트 가디건은 일교차를 극복하고 봄 분위기를 낼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. 두터운 겨울 외투를 계속 입을 경우에는 컬러와 프린트가 돋보이는 머플러를 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머플러를 고를 때는 이번 봄에 트렌드로 떠오른 연보라색이나 봄 기운이 가득 담긴 꽃무늬를 고르는 요령도 있습니다. 주말 동안 눈비 소식 없이 구름 낀 가운데 오늘처럼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0도, 낮 동안은 9도 안팎으로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. 이 꽃샘추위는 모레 낮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.